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남북한이 파국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극한 대치 끝에 극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2년 반 동안 남북이 만들어낸 대화 결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겨우 이런 정도의 어쩌면 7년 반 이전으로 돌아간 정도의 합의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입니다. 이번 남북 공동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마크 상황과 그 의미를 최경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공동 합의 소식이 전해진 25일. 그동안 대피소에서 마음을 졸이던 파주와 연천 등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타결이 잘 됐으니까 네네. 아주 좋아요. 뭐 아쉽긴 하지만 뭐 네. 그만큼이라도 해서 국민들이 또 안심하고 살 수 있으니까. 예예. 지난 4일 목함질의 폭발로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시작된 이번 남북 간 준 전시 상태는 양측의 합의로 보름 만에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남북 공동 보도문에서 북한은 지뢰 도발 행위를 시인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뢰에 대해선 주 없이 유감 표명이 전부였습니다. 선제 포격 사실은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남북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던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이번 회담의 기본 목표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었다고 말한 점에 비춰보면 근본적으로 근본에 발생한 지뢰 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극한 대치 과정에서 정부가 공언한 것과 공동 보도문 내용 사이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확실한 사과 요구와 무엇보다도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위 높은 발언을 감안하면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고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10배, 100배 응징할 때에 북한이 두려움을 가지고 무력 도발을 포기할 것입니다. 유감이라는 공동 보도문의 문구는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강경 입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공동 보도문 어디에도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남북 협상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이번 합의 문구에서 어떤 것이 좀 손해 보고 좀 더 이익 보고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이 이런 합의에 남북 간에 이 최고의 수준이 실제로 이 협상 과정에서 다 이렇게 이제 그 지령을 뭐 지시를 내리고 등등 하면서 개입을 하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김정은의 협상 태도를 어쨌든지 증명해냈다는 그런 하나 케이스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준 전시 상태까지 갔다가 3일간의 협상으로 평화를 되찾았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 간에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람이 죽고 다치고 주민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무슨 난민 수용소 같은데 피난을 가지를 않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국가적인 아픔과 손실을 겪고 7년 반 만에 왔다는 그 자체가 아쉽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는 역으로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얼마나 경색돼 왔었는지를 반증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갔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나 통일 대박론을 내세웠지만 남북관계는 더 악화됐습니다. 그리고는 수시로 응징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지휘관 여러분은 초전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응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남북 간 대화나 소통은 없고 간헐적 도발과 신경전만 지속됐습니다. 지난 7년 반이라는 세월이 이게 왜 남북관계, 아까 그 기자 말대로 표현을 적절한 표현을 썼어요. 남북관계 전혀 장이 쓰지를 않았어요. 네. 장이 쓰지를 않았던 것이 나는 두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북한 붕괴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붕괴론에 입각해 있는 분들은 남북관계에서 장을 열지를 않습니다. 네. 내 임기준이 곧 통일된다는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괜히 장 벌렸다가 그 수습하는 데만 오히려 시간 걸린다 이거지. 이렇게 수시로 남북 간의 군사적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 지난 20일 남북의 포격으로 대치 국면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미 국무부의 기자 브리핑 룸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이란, 시리아, 인디아, 파키스탄, 이집트 다음으로 거론됐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기자의 질문도 북한의 도발이 한미 군사훈련 때면 의례 발생하는 도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내년 대선에 거의 모든 신경이 쏠려 있고 중국은 위안화 하락과 주가 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한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이나 북한, 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회담장 밖에서 저렇게 하다가 만약 저게 결렬이 되면 그럼 결국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그거를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단 말이야. 미국의 국방 예산이 매년 2013년부터 매년 500억 달러씩 삭감이 돼야 되는 정의 그 시퀘스터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군사 개입의 불가피성이 생기대도 하면은 미국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임기의 절반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룬 남북관계의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겨우 합의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도가 아닌 북한의 도발이 있은 뒤에야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야 겨우 2008년 박왕자 씨 사건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7년여가 지났지만 진전은커녕 제자리 걸음만 한 셈입니다. 뉴스타파 최경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 간 합의를 이뤄서 해피엔딩이 됐습니다만 보름 남짓한 시간 동안 주류 언론들은 전면전이 임박한 듯한 보도를 쏟아내면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차분한 분석으로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보다 북에 대한 무력 응징과 보복을 주문하는 호전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남과 북의 언론들이 기묘하게 비슷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대치 국면이 계속되던 8월 24일. KBS는 정권에 동원된 북한 언론의 선전선동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이틀째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전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군입대를 자원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도 전했습니다.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합니다.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저국 결사 수호의 신념과 원수 경멸의 의지를 안고 저국보위 성전에 영약 돌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각 신결성의 정신, 족수의 정신으로 이 심장의 피를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 KBS는 이런 북한 내 움직임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역을 앞둔 육군 장병들이 전역 연기를 신청하는가 하면 SNS상에서는 하지만 같은 날 KBS 9시 뉴스는 우리도 전역을 연기하는 군인들이 늘고 있고 전쟁이 나면 재입대하겠다, 국가가 부르면 달려가겠다는 젊은이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 나라,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부대에 남아 전역 연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국헌 신 군인 본문의 자세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 화면은 KBS가 직접 취재한 게 아니라 국방부가 찍어서 언론사에 제공한 겁니다. 종합편성 채널들도 비슷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언제든 다시 불러달라는 뜻으로 옛 군복과 군화를 꺼내 입고서 인증사진을 찍어 올리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무청이요.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너도 나도 군대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권총은 제가 아주 잘 쏘고 아니 지금 다 군대 간다 그래요. 지금 네. 애들이. 권력의 선전기관인 북한 매체와 권력을 감시해야 할 남측의 언론들은 남북 대결 국면에서 이렇게 비슷한 보도 행태를 보였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폭격이 벌어진 다음 날인 8월 21일.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이 NSC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청와대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같은 날 북한 노동신문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상 확대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화력을 과시하면서 전쟁 준비가 끝났다고 보도합니다.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안녕을 수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정의의 자유적 조치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원수 경멸의 의지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우리 군의 우리 언론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련장 로켓과 에이테킴스 전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군 포병 전력이 서부 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됐고 우리 군의 다련장 로켓도 긴급 보강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후회할 정도로 강력히 제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력 보복과 응징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우리의 군사적 능력은 모자라지 않다. 부족한 것은 결의와 인내심이다. 경멸할 준비와 연습을 마쳤다고 말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 전장을 원치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기대합니다. 북측의 작은 도발에 더 큰 보복으로 초전박살시키지 않으면 북한의 불장난은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북 선전 방송에서 K-POP이 뜨고 있다는 황당한 뉴스도 보도됐습니다. 우리에겐 흥겨운 리듬, 달콤한 노랫가락이 북한 병사들은 마음이 흔들리면서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복과 응징, 전쟁을 부추기는 데는 열을 올렸지만 사실을 검증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언론의 본연의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목함 지뢰를 진짜 북한이 설치했는가, 북한이 먼저 쐈다는 포탄은 어디에 떨어졌는가 등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언론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 천주교 성당의 주임 신부가 미사 강론에서 지뢰 도발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 폭격 도발이 과연 북한의 짓이냐는 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자료가 국방부와 그 국정원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이 그런 부분을 그냥 거의 그 자료 그대로 받아서 보도는 익숙이다 보니까 이 보도가 아주 거칠고 그리고 어쩌면 북한 매체의 북한 정보 홍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다. 지뢰 폭발이 발표된 8월 10일부터 남북 합의 직전인 8월 24일까지 TV조선과 JTBC 메인 뉴스를 분석해본 결과 이번 남북 대치 관련 뉴스는 TV조선이 173꼭지, JTBC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꼭지였습니다. 물량 공세를 펴며 대북 강경 대응을 앞세운 TV조선은 대치가 한창이던 8월 22일 4개 종편사 중 최초로 1일 시청률 3%를 넘겼습니다. 일단은 전쟁 임박 가능성을 소리 높여 외치고 그다음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데까지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났을 게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제 그런 언론, 전쟁을 하나의 무슨 비디오 게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보복과 응징을 외치던 언론들은 남북 합의가 이루어지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조선과 동아일보, KBS 등은 북한이 표명한 유감을 사과로 해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통했다고 칭송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협상을 거쳐 양보와 보상으로 달래고 다시 도발을 반복하는 남북관계 약순환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이 통한 셈입니다. 2002년 연평해전 당시 북한이 표명한 유감은 사과가 아니라며 김대중 정부를 한심한 정부라고 비난한 조선일보는 이번 유감에는 침묵했습니다. 다만 동아일보는 원칙이 통했다는 기사와는 달리 같은 날 사설에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을 뿐입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하나의 사건 때문에 세 번이나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부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뉴스타파는 귀농의 꿈을 안고 충주에 자리 잡았던 평범한 부부의 기막힌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경찰에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했다가 남편 박철 씨가 기소되고 남편의 재판에 증인을 선 아내는 위증 혐의로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을 선 남편까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증거는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취재진은 국내 유명 모션 캡처 업체에 의뢰해 화면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손이 먼저 돌아가고 나중에 어깨가 돌아가야 하는데 순서가 반대라는 것이었습니다. 팔을 꺾인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기가 꺾었을 때 처음에 경찰관부터 볼게요. 경찰을 보시면 이 세 부위를 같이 동시에 보시면 이미 어깨서부터 움직임이 있다는 게 보여지죠. 그렇죠? 동영상에서 경찰의 어깨가 손보다 먼저 돌아간 점에 주목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인 지난 8월 19일 청주지방법원은 박 씨에 대한 위증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해 제출한 영상을 토대로 박 씨가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시선도 다른 경찰관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오히려 박 씨가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는데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경찰이 폭행을 당한 것이냐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를 의견서에 반영을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제시해줬던 머리가 먼저 돌아가고 어깨가 먼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그 증거로서 쓰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재판부에 말씀을 드렸고 안녕하세요. 6년 동안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동영상이 이제는 정반대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된 겁니다. 저서 일종의 탄핵 증거로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예. CD 영상. 예.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날 법정에서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유는 판결문에 자세히 있으니 판결문으로 보세요 하는 순간 아, 무죄구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요. 제 속마음에서는 아, 이 옳고 정당한 이 판결 지금 받았구나. 저 사법부의 저 판사님한테 받았구나.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정 싸움을 벌이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박 씨는 귀농의 꿈을 포기해야 했고 아내는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다시 재심 신청을 들어가야 되고 그게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다시 또 행정심판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위해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앞으로 시간을 얼마나 더 보내야 될지가 좀 답답하죠.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정되면 박 씨 부부는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지 마라.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나는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까지 긴 일이라면 그건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뉴스타파 후원하시는 후원자분들께도 감사드리지만 또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안혜정 변호사님, 박훈 변호사님 고맙고 이렇게 힘든데도 잘 버텨준 저희 아들 딸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지금 사자협체 합의대응 원천 우효 재협상을 합니다. 하늘에서 밀어줄 사람 좀 보내주세요. 남북 합의는 다행입니다만 합의 이후 보수 언론과 박근혜 정부가 승리자를 자임하는 행태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이번 합의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라고까지 포장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오늘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한 오찬에서 끝까지 원칙을 지켰다면서 자화자찬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해 나가야 할 남북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이기고 진다는 식의 저급한 접근을 하는 것은 상대의 반발을 낳고 결국 또 다른 대치와 파국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의 웃음이 미래의 우리 국민의 또 다른 희생과 남북관계의 파탄을 낳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 국무부의 기자 브리핑룸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이란, 시리아, 인디아, 파키스탄, 이집트 다음으로 거론됐습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군사 개입의 불가피성이 생긴 때도 보면 미국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전역을 앞둔 육군 장병들이 전역 연기를 신청하는가 하면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저국 결사 수호의 신념과 북측의 작은 도발에 더 큰 보복으로 초전박살시키지 않으면 북한 매체의 북한 정부 홍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다.